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핍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핍이 항상 저를 성장시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집이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집에서 평생 이런 수준으로 내가 산다는 거는 굉장히 불행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싫고, 저는 제 감각이나 이런 센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들보다 좀 예민한 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예민하더라고, 몸이. 그래서 이렇게 살순 없다. 그럼 어떻게든 내가 20대 때까지는 어떻게 바꾸기는 좀 힘들 수는 있는데, 한 30대는 내가 다른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은 결핍을 이용한 거죠. 일단은 그렇게 살기 싫으면 뭔가를 하면 되는데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대충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지가 계속 가져가기 힘드니까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럼 대부분 이제 약 같은 거막 인위적으로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부작용 생기고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요요 현상이나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 이때 한 20kg 가까이 뺐어. 22kg인가 23kg 빼고, 그때도 지금처럼 뚱뚱했거든. 그리고 32살 때까지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한 4~5년 유지했으니까 뭐 요요가 온건 아니지. 내가 이제 팀노바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걸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업계에서 욕을 먹는 막 그런 느낌이 많으면서 좀 스트레스가 많고, 그거 떠나서 이 커리큘럼 자체가 좀 되게 많은 집중이나 에너지가 요구되다 보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의 한계치까지 계속 갔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되게 많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저 사람들은 공격하기 바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뀌더라고. 이렇게, 아, 저 새끼들은 저거 그냥 하는 거구나. 아, 모르겠고, 무조건 니네 말은 안 들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구나. 막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니까. 옛날에 그, 뭐지, 광우병 파동도 전 세계에 한 10명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 실제로. 그리고 그 광우병이랑 실제 그 소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둘의 연관관계가 아직 없대요. 근데 왜 광우병이란 얘기가 들리냐면,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때그 뇌를 이렇게 MRI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었대. 근데 이제 영국에서 20대 어떤 청년이 어느 날그좀 이상해가지고 MRI 찍어보니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으니까 혹시나 이게 비슷하니까 소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이제 그 카더라 정도만 있는 거지. 실제로 표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적어서 이게 그런 그거의 둘과의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그때도 그때는 나는 이제 광우병 이게 되게 위험하니까 그게 혹시나 진짜 방송에서 발병된다고 하니까 믿었었지.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검을 해보면 되게 그냥 정말 날조된 거라는 게 많이 증명이 됐죠. 실제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소의 어떤 그 사료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소한테 소고기 먹여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는 말을 쉽게 지어내는구나. 이번에도 뭐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사실 너무나 편파 보도를 한다든지 언론이란 게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종교인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기사를 쓰려고 그 실제로 많은 언론을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소유하면 확실히 하나의 논조가 있잖아. 우리도 보면 진보 매체 뭐지? 보수 매체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보도하는 거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하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레기라고 하잖아. 너무 편파적으로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로 문제가 있는 듯하게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근데 그런 게 이제 팀노바에서도 있었던 거지. 마치 뭔가 이렇게 잘못이 되게 많은 곳이냐. 근데 막상 여기 다니는 친구들은 만족하고 있고, 내가 알아. 그 친구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사는 전에 나갔던 친구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인간은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공격을 받고 그렇게 억울하게 생기고, 또 황토 막 김영애 씨도 황토도 그렇고 대만
대만 그 뭐지? 대만 카스테라 있죠. 그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보고 언론 때문에 피해보는 게 진짜 많거든.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많이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서 많이 힘든데 문제는 그거를 못 이겨내면 그대로 자살하고 끝나겠지. 근데 자살하고 끝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물론 뭐 자살하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냥 모든 힘든 막 힘든 게세개막네개 겹쳐서 아 진짜 고통스럽다 인간을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은 좀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았거든. 근데도 진짜 힘들더라고. 이렇게 힘든 게 두세 개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두세 개가 뭉치면 그때 사람이 이제 좀 끝까지 가고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나처럼 이렇게 결과가 엄청 좋은 사람도 이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과가 그냥 평이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지. 뭔가 더 잔인하고 나이 먹고 그러면 되게 뭐 고등한 개체로 될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칼부림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적어요. 뭐가 적어요? 그 나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인간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 10대 때 보여준 속성이 20대, 30대, 40대, 50대는 법이 있어서 좀 덜한 거지. 아마 비슷한 촉법소년 이런 게 계속 살아있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법률로 그냥 대충대충 법 처리하면 아마 비슷한 현상 똑같이 생길 거예요. 매드맥스 이런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이라고 하는 그 권력 하나를 가지니까 무법 체계에서도 나름대로 그 체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권력에 부합하는 되게 힘센 애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고. 이런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 이미 영화에서도 많이 구현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럴 때, 이게 졸라 빡치는 거야, 어느 순간. 빡쳐서, 그래. 니네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지? 오케이. 니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대충하고 회사 가서 경력 대충대충 쌓으면서 연봉 적은 걸 우리 탓을 한다 이거지? 올해, 오해, 오케이. 잘 됐어. 내가 연봉을 더 높여야지. 그래서 그냥 높여버렸잖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종교는 탄압하면 더 뭉치거든요? 그 팀노바도 하도 외부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더 뭉쳐. 학생들끼리도 그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요즘도 좀 예전같이 어떤 그런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많이 사라지긴 한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제 올해 너무 높은 연봉 이상으로 가기는 아직은 좀 힘들거든요. 신입이. 미국 정도의 그 물가가 되지 않은 이상 힘들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물가 대비는 미친 거죠. 연봉 7, 8천은. 올해 7천 이상만 3명 나왔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좀 열정이 약간 식은 느낌? 좀 있어요. 그런 게. 이미 지금 연봉 정도 수준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고착화가 되어 있어서 뭔가 분노나 이런 걸로 뭔가 더 열심히 하던 시절이 약간 그리울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선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아까 그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대부분 무기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뭔가 빡치든 내가 되게 힘든 상황이 생기든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저도 막 보면 되게 순탄하게 뭔가 교육하는 것 같아도 되게 정신없이 하고 있고 되게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보면 이게 진짜 하나하나가 정말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야만 지금 팀노바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맨날 학교 다닐 때 인정도 못 받고 그렇다 해도 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가더라도 뭐 공부 잘하던 애들도 아니고 이런 평범한 친구들을 업계에서 상위 진짜 연봉 5천이면 개발자 상위 그래도 한30% 이내는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개발자 연봉 5천 이상, 특히나 7, 8천이면 거의 상위 10% 아닐걸요? 그 정도 연봉이라서 그거를 신입으로 만든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할때그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찌질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얘기하잖아. 소개팅 나갔는데 찌질함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킹카처럼 이렇게 똑같이 옷을 입고 스타일링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똑같이 행동 못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찐따처럼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면,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할때 제일 이렇게 독하게 하는 다이어트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뚱뚱하다고 존나 뭐라고 한 거야, 외모 가지고. 그렇게 해서 헤어진 케이스, 이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뺏기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독을 품거든. 그 약간 도끼를 품는 정서가 요즘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맨날 워라벨, 맨날 막 그런 거. 사람답게 살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들보다 더 사람답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제가 토요일 쉬기 시작한 게 제가 초중학교 때부터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토요일에도 다 일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잘 쉬지도 않고, 그리고 IT 업계도 뭐, 근무 시간 더 적게 하고, 막 이런 경우 대부분이고,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훨씬 좋아졌으면 좋아졌는데 이 안에서도 더 원한다니까. 이게 문제야. 해주면 사람들이 그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걸 원해. 인간답게 사는 거. 그 인간답게 사는 기준은 존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요트 같은 거막 타고 있는 부자들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저 부자는 평일에도 여행을 가네. 아, 나도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일은 되게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기업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전의 일반적인 스타일이 애초에 글러먹었다는 거지, 내 얘기는. 틀렸어요. 애초에 틀려서 예전 사람들이 가진 정신이 맞아요. 그때는 근면성실한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정서였고, 그래, 노력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비싸진 집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들은 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옛날 집들은요, 90년대 있던 집들은 지금처럼 럭셔리 아파트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이 왜 비싸냐면 그만큼 시설도 좋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돼 있고, 존나 좋아요. 딱 봐도. 그리고 내가 아는 형도 주상복 컵에 사는데 좋더라고. 1층에 막 영화관 있고 막 이러면은 뭐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기준으로 뭐 비교를 하니까 그렇지. 지금도 뭐 사실 뭐 인천만 가도 뭐내집 마련할 수 있어요. 뭐 1억, 2억 언저리에 거지 같은 집들 많거든? 근데 옛날식 집들 많은데 그런 거가 싫은 거겠지.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집이 필요한 거겠지. 근데 그런 좋은 집이 엄청 비싸진 만큼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얘기하잖아. 우리는 집한 채도 못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 물론 좋은 집을 못 사는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겠지. 좋은 집 사는 거는 사실 뭐 예전에도 쉽진 않았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비교적 우리나라 가치 대비 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지. 근데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잖아. 내가 어떤 자산을 사서 많이 불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잖아. 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되게 웃긴 것 같아. 이미 막 비트코인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우리에겐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금값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산의 값이 미친 듯이 상승한 다음에 우리에겐 기회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지금도 사실 새로운 뭐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막 이슈가 되게 많았었잖아. 월드코인, 코인 쪽은 월드코인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있긴 있었죠. 근데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지. 그게 없는 것도 아닌데 마치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대충 해야 된다 생각하면 기업인들 입장에서 대충 일할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결핍되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게 있고 그런 삶이 내가 싫다면, 내가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나는 결핍이 많아. 내가 지금 더 윤택하게 살고 싶고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고 뭐 일적인 욕심부터 해가지고 뭐 재산적인 욕심도 있고, 내가 가진 많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질타와 이런 채찍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서울대 가는 것도 그렇고, 고연봉 만드는 것도 그렇고, 되게 남들이 인정하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 존나 힘들어요.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만 해도 매일매일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맨날 근육통에 시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거거든. 뭐 약물을 했다 뭐 했다 해도, 결국에는 약물을 해도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빡세게 해야 되는 거다 똑같긴 하거든? 근데 그런 몸을 갖추는 것도 그 정도인데, 사실 뭐 다른 분야는 안 힘들겠냐고. 어느 분야든 경쟁이 많고, 그런 시장에서 무슨 사람답게 사는 거를 외치고 있어. 적당히 하고도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답이 없는 거지, 인생이. 왜냐면 내 경쟁자들은 다 빡세게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이런 얘기 하면은 한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완전 매국노 취급 당했다니까? 근데 이런 진리는 깨지지 않아요. 이게 90년대 사람들이 되게 쉽게 살았다? 그때 IMF 때문에 많이 자살했어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뉴스 보면 우울했어, 진짜. 근데 그때는 뭐꿀 빨았어? 그때는 쉬웠어?
그냥 부동산이 지금보다 가치가 낮았겠죠. 근데 그때 90년대 쌍쌍바 이런 거 100원이었어요. 지금 쌍쌍바 편의점에서 나오면 막 2,000원, 3,000원 하지 않나? 그러니까 물가가 아예 다른 건데, 돈의 가치가 오른 것 대비 부동산이 엄청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뭐 감가상각 해보면은, 사실, 뭐 지금 그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는 자산은 불과 이제 10년 뒤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 답답한 것 같아. 어떤 무언가 혐오하고 증오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아, 인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되게 고단한 노력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내가 남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고 좀 인정받으면 살수 있구나.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해서 불행하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말고, 오케이.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한번 해보자. 나 지금 이 인생이 너무 싫고, 나 이런 시궁창 인생이 너무 싫으니까, 내가 바꿔보자.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뭐, 내가 노숙자로 사는,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고 그냥 노숙자로 사는 거 좋아하시면 용산이나 서울역 가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 뒤에서 이제 뭐 텐트 치고 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살아도 만족스러우면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예민하고 뭐 이렇게 침구 같은 것도 조금 가리고 막 이렇게 순면 아니면 되게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이면 좀 알레르기도 있고 이런 사람이면 저는 좀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만만한 게 없어요. 저도 매번 힘들고 그 어느 분야든 만만한 분야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올리원이 되셔야 돼요. 올리원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상위 10% 안에 들면 그래도 뭐못 살겠다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또막 고연봉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개발하시다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멘탈 잡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잘 돼서 그래도 좋은 후기 막 댓글 노프 팀장님 같이 이런 컨텐츠 보고 이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더잘 됐어요.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너무 행복하죠. 그럴 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좋은 메일 받을 때 자주 오거든요. 예전 몇년 전부터 봤는데 제 연봉이 뭐 2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 아무튼 좀 힘들더라도 멘탈 잡고 같이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